박지희 씨에게 연주를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 저희는 그냥 대충 한번 쳐달라고. 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단했는데, 이 정도인데. 저게 거의 연말 수상식이었어요. 정신으로 못 나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희 그런 막대기로 그냥 보여달라. 코로나 했었던 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딱 한마디 했잖아요. 시신 변주가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아시는 거고. 비타민인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정말 인간 에너지아이즈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미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미소리한테 다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미소리는 살짝 저희들 맛보기로만 보여달라 했는데 미소리도 놀랬지? 이 정도 할 줄 몰랐지? 근데 들어본 소감이 어때요? 소름이 끼쳐요. 얼음도 불기 어렵다는 이 플루트를 우리 미소리는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이 악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배운 건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전 생각나진 않지만 엄마가 5살 때부터 소리를 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5살 때부터 이 플루트로 소리를 냈다. 네. 이거 솔직히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해야죠. 예, 우리 미소리 양이 어머니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엄마입니다. 네. 제가 플루트 전공해가지고 플루트로 태교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더니 소리가 그 플루트 노래를 많이 익히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아니, 이게 그저 왜냐면 이제 그 플루트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태교의 어떤 힘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있나 봐. 아무래도 뱃속에서 엄마가 항상 그 플루트를 연주하셨을 거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그냥 듣고 예. 예. 그럼 강호동 씨 어머니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얼마나 드신 거야? 그래도 아빠가 이름도 음악적인 아이로 자라라 해가지고 예. 도레미파솔 그래서 미소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 네.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어서 미소.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미소. 정말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선배로서